안녕하세요, 뮤직벙커의 정 작가. 뮤직벙커의 오박사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저희가 듣기로 한 데이식스 아, 노래, 돌아온 데이식스. 아, 네. 저는 이 노래는 약간 이름이 네. 약간 좀 독특하다. 아, 그쵸. 제가 한참 이 해당 그 드라마를 막 이렇게 보고 그랬을 때 네. 있었거든요. 워킹 데드 약간 막 이런 거. 미드잖아요. 우리나라에선 킹덤이 있고, 아, 그쵸, 그쵸. 바로 데이식스의 좀비. 좀비라는 제목의 곡을 가지고 왔죠. 저희가 이제 또 네. 사진 또 공부해 갖고 왔습니다. 네, 공부했습니다. 미니 네. 6집에 있는 타이틀입니다. 아, 타이틀곡. 예, 그래서 작사는 영케이님이랑 원필님, 네. 그리고 작곡은 제이님이랑 홍지상님. 홍지상 그분은 이름은 되게 많이 들어본 느낌인데. 이제 편곡 참여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작곡이 되었다라는 거. 네. 데이식스가 저는 좋은 게 작사 작곡에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 아, 그쵸, 그쵸, 그쵸. 모든 곡들이 이제 자기만의 좀 색을 띨 수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남의 곡을 갖다 연주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전 좋습니다. 밴드란 또 자고로 자기네들 곡은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는, 맞아요. 아, 그게 어떻게 보면 밴드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해내는 밴드가 있다, 라는 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뭐야, 저는 저 회사에서 네네. 그 음악을 이제 트는데, 저는 이제 요즘에 데이식스 요즘에 노래 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어떤 그래서 노래? 우리 여자 직원분이 네네. 데이식스 노래에 이제 적응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아, 계속. 아, 네네. 과장님, 이거 저번에 틀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하면서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아, 네. 데이식스를 또 회사에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정 작가님. 예. 네네. 나도 이제 마이데이 인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이데이가 팬클럽 이름이에요. 아, 마이데이. 이런 거왜 준비 오. 공부 안 하고 오셨어요? 아, 공부도 하겠습니다. 마이데이. 마이데이라는 게, 오, 신기하네요. 마이데이라는. 어떤 게 신기하죠? 이름이 좀 독특해요. 뭐, 이제. 뭐, 다른 약간 데. 뭔가 나의 데이식스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오. 나의 날. 나의 날.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게 또 소름 돋는 점이 마이데이인지 불확실하다라는 점이에요. 지금 머릿속에 지금 나한테 지금 공부하고 오라고 해놓고, 지금, 아 헷갈려요. 아, 정작까지 자꾸 불확실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만약에 뿌리시면. 가짜 뉴스 제가 퍼뜨리고 있는 거라면 네. 댓글로 막아주십시오. 네. 곤장 맞습니다. 곤장. 네, 네. 그러면 좀비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합시다.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 꾸!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어제는 어떤 날이었나 특별한 게 이거 제가 자주 있었던가 겪는 기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안 나. 어제 뭐 했었지? 별다를 건 없었던 것 같아. 치매 아니죠? 오늘도 똑같이 아, 이거 맨날 느끼는 거잖아, 직장인들. 아, 그쵸. 똑같이 흘러가고. 어떻게 견뎌야 할까? 마음껏 소리쳐 울면 나을까? Yeah, 아. 낮과 밤을 반복하면서 Yeah, we live 잠깐만. 여기서 이 가사로만 느끼는 게 응. 뭔가 이 의미 없이 계속 하루를 보내는 나 자신을 좀비 같다라고 느끼는 건가? 그쵸.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그래서 앞에 부분의 가사를 이제 듣다 보면은, 이제, 오늘 이게 사는 게 사는 건가라는 느낌의 가사를 좀 많이 적어 놓은, 그런 의미의 가사를 적어 놔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뇌랑 심장이 없는 좀비 같다라는, 아, 뭔가 좀비 헌터가 되겠다 약간 그런 노래는 아니고 그런 노래는 나 자신이 아니고, 약간 뭔가 생기가 없는 그런 사람 같다라는 그런 그쵸,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제 그냥,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좀 이런 이 정도면 좀비 아닌가? 약간? 그러니까 네, 이런 이게 느낌. 제가 노래는 몇번 들어봤었거든요. 노래 아, 몇번 들어봤는데 가사를 그 집중적으로 본 거는 약간 좀 처음인 그래요? 느낌이네요. 네네네. 함께 들어봅시다. 들어봅시다. 뭔가 바꾸려 해도 할수 있는 것도 가진 것도 없어 보여. I became a zombie. 머리와 심장이 터져.
근데 여기까지만 들어봤을 때는 네. 뭔가 되게 밴드 느낌이 잘 안 났어요. 아, 그렇죠. 좀 잔잔하게 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막 딱 끊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동을 걸은 시동을 거는 이제 밴드 아, 딱 엑셀 밟으려 했는데 네. 아, 딱 멈춰버렸네. 이제 우리 오토바이를 딱 해서 시동을 딱 걸었을 때 이제 딱 그대로 있으면 원래는 동동동동동동 거리고 아. 있잖아요. 스쿠터가 그러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제 출발해볼까 하고 할 때 이제 부릉부릉 하는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뒤에 깔리는 드럼 비트도 아, 네. 약간 그 실제 드럼에서 나오는 느낌의 질감이 아니라 아 그렇죠 그렇죠 전자 드럼 찍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이게 이제 그 드럼에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킥 그러니까 베이스 그냥 가장 이제 저음을 내는 킥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스네어라고 이제 중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친구가 있거든요. 스네어라는 드럼이 있는데 그 드럼이 이제 뒤에 보면 뭐 철사로 된 이렇게 된 판이 돼 있었고 약간 이제 찰찰하는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예. 걔를 떼버리면 통통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예. 걔를 이제 뭐를 갖다 대버리면 되게 먹먹한 지금처럼 약간 먹먹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자 드럼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운드들을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뭐를 갖다 대느냐 어떻게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드럼 소리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드럼도 저도 이제 뭐 깔짝 이제 견눈질로 봤지만 드럼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드럼의 그런 사운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여기서 리뷰하고 들어봤던 데이식스 노래 중에서 네. 가장 그 멜로디의 변곡이 좀 적은 노래인 적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네네. 만약 뒷부분에 막 이렇게 했으면 또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정, 네. 뒤에도 약간 이런 무드로 그쵸 근데 이제 뭐, 기억해요. 네, 곡이 이제 좀비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좀비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새벽의 저주에 나오는 그런 뛰어댕기는 역동적인 그런 좀비는 아니었다라는 거 아. 역동적인 좀비는 아닐 거라는 거 그 영혼이 네. 나간 좀비 약간 아 네네 그쵸 그쵸 상실감을 뭔가 아,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해온 것 같습니다. 뒷부분도 들어보죠. 네, 한번 봅시다. 샤랍 샤랍 하는 건가? 살아 살아. 의미가 사라진 삶. 아 여기서 조금 들어가죠. 들어오면 질감이 바뀐 느낌이야. 뭐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내가 좀비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더 이야기 해주겠죠? 여기 또 피아노로 바뀌네요. 내일도 들을 것도 없이 그저 잠에 들기만 기다리며 살아. 이거 또한 네. 이제 그 좀비가 된 그 순간만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 이제 그렇죠, 그렇죠. 다른 가수들과 이제 이 데이식스 노래와 약간의 좀 차이점 모든 노래 다 그렇지 않겠지만 차이점을 제가 느낀 게 다른 가수의 노래는 뭐 영화 한 편이 3-4분 안에 담겨져 있는 느낌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겁나 큰 대하 드라마 백부작 중에 한 편을 딱 보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그 찰나
뭔가 그 앞뒤 전후 사정이 또 다른 노래에 또 들어 있을 것 같은 그럴 수 있죠. 그런 느낌을 네. 좀 많이 받아서 그런 노래가 좀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데이식스는 이제 좀 그런 한 파트에 깊이 파고들어서 가사를 좀 많이 썼던 이때까지 저희가 들었던 노래를 좀 따져보자면 예. 그런 노래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어떤 네. 것 때문에 좀비 같다는 이유가 혹시 나왔나요? 유추를 좀 해볼 수는 있는 게 이제 머리와 심장이 텅 빈 이라는 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좀 이제 연인 관계 사랑을 하다가 이제 완전히 뭐 식어 버린 아니면 수학 문제 풀다가 아 하얗게 불태웠다 뭔가 되게 안 풀려서 저는 수능 때 좀비 같다라는 느낌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그쵸. 이제 고3 때 고3 때 좀비 같은 느낌도 많이 받기도 하죠. 근데 일단은 저는 이제 이 곡을 딱 그냥 일반적으로 딱 느꼈을 때나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들었던 생각은 아 이게 사랑한 사람을 떠나 보냈을 때의 그 상실의 감정을 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 같다. 이제 이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또 떠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심장이 진짜 없어진 것 같고 이제 그 예전에 다른 가수 노래 중에 나는 심장이 없어 네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되게 그게 충격, 이별이 충격으로 좀 다가오면 아무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힘조차 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들을 좀 표현하고 싶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데이식스가 우리 앨범 단위로 안 들어와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데 앨범이 이렇게 원래는 한 곡 한 곡 한 곡이 이제 서사가 있어서 스토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데이식스가 혹시 앨범이 약간 그런 타입일까? 이게 그때 우리가 럼미올림이 했던 거 있죠. 예. 그거랑 같은 앨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아까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거기서 날 사랑하던가 떠나거나. 근데 결국 떠나서 좀비가 돼버린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일단은 앨범은 그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제가 뮤직비디오를 한번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실감. 네, 약간 그런 느낌. 허전함.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좀 사랑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굉장히 잔잔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이제 악기가 빡 들어가서 힘을 빡 주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잠깐이죠. 어떻게 보면. 곡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만 들어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악기가 빠지면서 점점 최소화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계속 이제 새벽의 저주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한 그런 좀비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비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힘이 없고 생각이 없고 본인의 의지가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누군가 조종하는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약간의 뭐 약간 무기물에 가까운 이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무기물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곡 전반적인 곳에다 좀 표현을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잔잔하게 시작해서 밴드의 특징인 그런 밴드 사운드를 아예 빼버릴 수는 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클라이맥스에 살짝 좀 집어넣었다가 다시 이제 좀비가 되어서 나는 이제 뭐 잠들기만 좀 기다린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좀비가 다시 이제 관짝으로 다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을 좀 살려려고 곡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좀 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그러면 저희 좀비는? 좀비는?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할까요? 하고, 네네. 또 다음 곡으로 바로 넘어가야죠. 아, 다음 곡으로 돌아와야죠. 네. 그러면? 안녕. 안녕.